업종 공략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폴더블폰 관련주입니다. 출하량이 본격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한 몇 주 전에 또 다른 출연자분도 폴더블폰 관련주 말씀해 주시면서 출하량 전망을 가지고 와주셨는데 네. 폴더블폰 관련주 지금 뭐 현황은 어떤가요? 좀 올라갔나요? 아니면 조정받고 있나요? 우선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에서 미치는 어떤 수익 기여도 봤을 때는 폴더블폰이 작년에는 그렇게 생각보다도 높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이제 삼성전자 폴더블 같은 경우가 어떤 대중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떤 적극적인 대중화를 좀 했던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공급이 많이 증가했던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판매 대수는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상했었던 수익 기여도는 생각보다 낮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좀 올해는 좀 상황이 좀 틀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폴더블폰에 대한 하반기 때 출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삼성전자 생각했었던 어떤 대중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애플과 경쟁하는 부분이 아니라 애플이 폴더폰을 출시했을 때의 이 폴더폰 자체에 대한 대중화가 좀 빨리 좀 한 걸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무리해서 어떤 그 가격을 낮추거나 뭐 그런 것보다도 좀 중장기적인 전망을 본다고 한다면 어떤 폴더폰 대중화에 의한 삼성전자의 뭐 이 폴더폰에 대한 생산 부분은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더 한층 더 빨라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중반부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총 3종의 폴더폰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냥 그전에서의 어떤 업그레이드 된 폴더폰을 그냥 생산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도 한층 더 앞서 나가는 폴더폰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기존에 어떤 3중 폴더 타입으로 봤을 때도 어떤 S펜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고부가 가치를 좀 많이 넣는 본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라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총 3종 출신으로 봤을 때도 이 라인업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갤럭시 S 폴드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3 같은 여러 가지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3종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폴더블폰의 단일화에 대한 디자인보다도 세분화되면서 대중에게 또 한 발짝 수요에 맞춰서 출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역시 애플입니다. 애플도 올해보다도 이제 2022년을 타깃으로 하는데 2022년에 대한 폴더폰 출시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중화권을 중심으로 이 공략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어떤 대결 구도라기보다도 이 폴더블폰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블폰에 대한 이 대중화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전방 기업인 삼성전자나 애플도 그렇지만은 그 밑에 하부인 그 폴더블폰 그 기능 부품과 그리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폰에 대한 특허까지도 출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폴더블폰이 내년 하반기 혹은 2023년 정도 출시될 것이라는 그 출시설이 지난달에 좀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 쪽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애플 폴더블폰 관련해서는 또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폴더블폰 우리나라가 혁신을 주도했던 만큼 우리 기업들과의 협업 가능성들도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폴더블폰 출하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 올해 대비해서 2.5배 급증할 수 있다는 점, 시장에서 주목할 것이라는 내용, 상승 예상 업종으로 폴더블폰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그렇다면 하락 예상 업종 어느 쪽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입니다. 금 관련주 3월 FOMC가 고비다라고 꼽아주셨는데요.
금값은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지난달 19일 이후로 금값이 계속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우선 그런 부분이겠죠. 그전에는 어떤 금리에 대한 그 하락세가 있어서 이 위험 자산 쪽으로의 그 자금이 좀 몰렸던 부분인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이 금 쪽에서의 투자처가 뭐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전에 어떤 위험자산 선호도에 있어서 이 금도 같은 어떤 투자처로서 해지 수단으로 많이 시장에서 좀 그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금에 대한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작년 7월 이후에 온스당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8개월 만에 최저 수치로 좀 떨어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 관련된 종목도 그렇지만은 금 관련된 ETF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가 눈에 띄게 나타난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이 코덱스 골드 선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작년 말에 12,925원에서 올 초에 13,420원까지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값이 떨어지면서 11,560원까지 때까지 내려오면서 이 금과 관련된 ETF에 대한 그 수익률도 떨어지는 상태고 또 ETF 안에서의 금에 대한 비중 같은 경우에도 많이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금값 하락이 바로 그냥 어떤 수익률 쪽으로의 ETF나 특히 이제 관련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결이 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금값에 대해서 이 상승을 좀 반등을 좀 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미국 쪽에서의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변동성과 함께 또 이제 금리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 미국의 연준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번 달 15일과 16일과 예정된 FOMC 회의에서 연준의 어떤 의사에 대한 정확한 어떤 발언을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금값에 대한 향후에 좀 전망과 향후에 방향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연준과 어떤 그 파월 의장이 국제금리 불안정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입장을 지금 내놓은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정확한 스탠스를 주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그 방법론만 지금 치중하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FOMC 회의에서 정확한 어떤 스탠스를 내놨을 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금값에 대한 어떤 방향성 같은 경우에도 결정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경기 부양안이나 여러 가지 뭐 유동성에 대해서 늘리는 정책이 확실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금값의 반등의 모멘텀을 잘 갖고 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정책을 좀 주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 전까지는 어떤 금값에 대한 하락 부분을 유념해 두셔서 이 금 관련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에 좀 유의하신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주 FOMC 일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일주일 전, FOMC 일주일 전부터는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하지 않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또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또 이번 주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의 유동성 확대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금 가격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원자재, 곡물 쪽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안전자산이 이쪽인가 싶을 정도로 비트코인은 네. 굉장히 또 흐름이 양호합니다. 5,600, 5,700만 원대에서 또 주말 사이에 움직이는 비트코인 시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상승과 하락 예상 업종 확인을 해봤는데요. 폴더블폰 관련주 가운데서 핵심 공략주 나올까요? 어떤 종목이죠? 우선 파인테크닉스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힌지 한마디로 이 연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폰 안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부품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 틀리게 금형으로 이 스마트폰의
필요한 부품 부분을 찍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 폴더블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출하량과 어떤 이런 부분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양사간은 이제 경쟁이 되겠지만은 양사의 어떤 힌지, 그러니까 힌지를 거의 독점으로 하고 있는 이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수혜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폴더블폰이 뭐 개화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수혜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내장 힌지라고 할 수 있겠죠. 메탈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패널 업체에 납품을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뭐 애플이 이 LG 디스플레이의 이 납품에 대한 설계에 대한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인테크닉스의 직접적인 수혜가 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금형 기술 쪽에서의 노하우를 자랑하고 있는 이 파인테크닉스의 기술 그 파인테크닉스의 어떤 실적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추정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며칠 동안 주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는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 4,610원에 장을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의 매수 관점 그리고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폴더블폰 관련주 저희 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에서 알아봤을 때 이 종목이 나왔었는데요. 파인테크닉스 오늘도 핵심 공략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롤러블폰 관련해서도 또 파인테크닉스의 기술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함께 파인테크닉스의 기술에 대해서 또 공부해보시는 시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은 폴더블폰 올해 출하량 상향 조정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 경에 애플의 폴더블폰이 출시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폴더블폰 관련주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 관련주는 올해 들어서 금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하락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의 공략 종목 폴더블폰 내장 힌지 기업 파인테크닉스 전략 세워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